불국사의 완성으로 불국토가 된 신라. 불교는 법흥왕 때 공인된 후 나라와 백성을 지키는 호국신앙으로 뿌리 깊게 내려왔는데요. 경주 남쪽에 있는 남산이야말로 불국토 신라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할 정도로 100여 개가 넘는 절터와 탑, 불상들이 산과 계곡에 자리하고 누가 만들고 세웠는지 모르는 비밀과 전설이 숨쉽니다. 왕의 고분이 3개 있다 하여 삼릉이라 부르는 곳은 기품 있는 소나무가 숲을 이룹니다. 아침에 피어난 안개는 이들을 더욱 신비롭게 감싸는데요. 삼릉숲은 사진가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피사체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남산 동쪽으로 발길을 돌리면 높은 절벽에 앉아있는 마이불이 온화한 미소로 여행자를 반깁니다. 그 아래는 칠부람이 보금자리를 틀었는데요. 커다란 바위에 7의 불상이 서로 다른 크기와 모습으로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칠부람 마이석불은 통일신라 문화가 꽃을 피웠을 때 작품으로 남산의 수많은 유적 가운데 가장 뛰어난 솜씨를 보여줍니다. 해가 지는 서쪽에 남산에 오르면 경주가 한눈에 보입니다. 그 자락의 언덕에 오르면 5층 석탑이 홀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무너지고 부서진 것을 모아 다시 세웠는데요. 신라 때 보기 드문 5층 석탑으로 특별한 아름다움이 향연처럼 피어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소설 금오신화를 지은 김시습은 용장사에 머물며 글을 썼는데요. 위대한 역사의 현장은 자취로만 남아 머릿속에 떠올리게 합니다. 용장사탑은 산을 기단 삼아 세워진 것으로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큰 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높은 곳에 앉아 아래를 굽어보며 인생을 살폈을 수많은 세월의 기억. 남산에 오면 천년의 향수가 몸속 깊이 들어와 그 시간의 길로 인도합니다. We are French people coming for the first time in South Korea. We have decided to come to Gyeongju because it's a very important place in South Korea. We have visited some places in Gyeongju, Shilla tombs and the museums. We wanted to come to Namsan, which is a very, very nice and beautiful and interesting place to be. So we have worked a lot. That's not an easy, but it's a very, very beautiful to reach this place. So, 감사합니다.